안녕하세요. JCM 여행TV의 JC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보다 더 멋진 한국의 여행지 베스트5를 소개합니다. 여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있고 케이블카나 등산으로 해운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아름다운 대해폭포가 나옵니다. 해운사부터 정상까지 2.3km의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2시간 정도의 힘든 등산을 마치면 아름다운 암자인 약사암이 나옵니다. 우측길에 있는 훈월봉에 가면 약사암과 주변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기장을 지나 약사암 맞은편 봉우리로 갑니다. 이곳이 뷰가 가장 좋고 약사암과 금오산의 천하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과 그 위에 지어진 약사암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금오산은 대한민국 1호 도립공원이고 경관이 뛰어난 산입니다. 기암 개석이 조화를 이루고 계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남 8경의 하나이고 주변 산세와 구미시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돌탑도 볼거리를 더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약사암으로 내려갑니다. 기암 절벽 아래 자리한 약사암은 신라시대에 창건됐습니다. 옛날부터 참선 도량으로 유명해서 많은 수행승과 불자들이 찾습니다. 사찰 내에는 대웅전, 삼성각, 요사 등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너머에 있는 종각과 주변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암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만제도입니다.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이고 쾌속선으로 3시간이나 걸리는 절의 고도입니다. 앞산으로 가면 여러 기암 절벽과 환상적인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에 해시계와 해식동굴 그리고 주상절리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앞산 트레킹이나 해상 관광을 통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빚은 놀라운 조각품을 원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산 건너편으로 물세이산의 절경도 보입니다. 앞산 초입에는 에메랄드빛 짝지 해변과 마을이 보입니다. 물세이산은 물살이 센 산이고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면 큰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턱에서 인상적인 코끼리 바위가 보입니다. 큰 산에는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무인 등대도 있습니다. 섬 전체에 놀라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유람선을 타면 보다 가까이에서 기암 절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시계와 주상절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삼성궁입니다. 하동군 청안면에 있고 청학동 산길을 휘돌아 해발 850m에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배달성전 삼성군이고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수도장입니다. 수련하며 쌓아올린 1500여개의 돌탑이 이국적인 정취를 풍겨냅니다. 검달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인기있는 호수가 나옵니다. SNS에서 유명해진 포토존이고 맑은 날에는 에메랄드빛의 호수가 됩니다. 에메랄드 호수와 웅장한 돌탑이 조화를 이룹니다. 호수 뒤편으로 웅장한 마고성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비로운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궁은 한풀선사가 1983년에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한 것입니다.
민족의 정통 도맥인 선도를 지키는 곳입니다. 또한 신선도를 수행하는 민족의 도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마고성과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마고성을 지나면 아름다운 삼성궁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영산도 석주대문입니다. 영산도항에서 해상관광을 시작합니다. 배로 15분 정도가 지나면 웅장한 석주대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산팔경 중 제7경이고 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돌대문입니다. 웅장한 바윗돌인 석주대문은 흑산군도의 상징물이고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코끼리를 닮아 코끼리 바위로도 불립니다. 배로 안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웅장합니다. 주변 기암 절벽과 해식 동굴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명품 섬으로 알려진 영산도는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구절산입니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고 출렁다리와 폭포 그리고 폭포암으로 유명합니다. 기암 절벽을 연결해주는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폭포가 인상적입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암자인 폭포암은 고려시대 선사가 수도한 곳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석상과 탱화도 볼 수 있습니다. 선사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암자를 지나면 방송에도 나온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데크길을 올라 전망대에서 전체적인 폭포암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등산을 하면 유명한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폭포 위 기암 절벽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구절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길이는 35m이고 높이는 50m입니다. 아름다운 폭포와 폭포암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짧지만 스릴을 느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동해면의 산세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투명 철망이어서 아찔함을 더해줍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